한비자 외저설 조화상 부소자 시 장자음 역 좌음이야. 대부분의 젊은이가 윗사람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 윗사람이 마시면 자기도 마신다. 일왈 노인 유 자희자 견 장자음 주 불능 조즉 타지 역효 타지. 이런 얘기가 있다. 노날에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윗사람이 술을 다 마시지 못해서 뱉는 걸 보고는 자신도 그대로 뱉어냈다. 일왈 송인 유 소자 역욕 효선 견장자 무역 비짐주 음야 이욕 진지. 이런 이야기도 있다. 송나라 젊은 사람이 남의 좋은 점을 배운다고. 윗사람이 남김없이 마시자 자신은 마실 줄도 모르면서 그 술을 다 마셔버렸다. 소왈 신지 속지. 송인 유 치자 인 중대 자 신속야. 인왈 시 하야. 서 대왈 서 언지 고연. 옛날 책에 자신을 단단히 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라 했다. 송나라에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 겹의 띠로 자신의 허리를 묶었다. 사람들이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옛날 책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왈 기조 기탁 환귀 기박 량인 유 치자 동작 언학 거사 어문 왈 난지 고실 기실 인왈 시하야 대왈 서 언지 구연. 옛날 책에 조각하고 쪼아서 다듬었다면 다시 소박한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위나라 량에 이걸 공부한 사람이 고동이나 말하는 모든 일을 이 글처럼 했다. 그러면서 아주 힘들었다고 하는데도 한걸 보면 아무 내실이 없었다.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자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 꼭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말했다. 영인 유, 연상 국서자, 야서, 화불명, 인위 지촉자왈 거촉, 운이 과서 거촉, 거촉 비서의야. 연상 수소의 열지 거촉자 상명야 상명야자 거현이 임지 연상백 왕대열 국이치 치즉치의 비서의야 금세 거학자 다사 차류 초나라 영사람이 연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썼다. 밤에 편지를 쓰는데 불이 밝지 않아서 등불을 들고 있는 하인에게 등불을 높이 들어라 하고 거촉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촉이라고 쓰고 말았다. 거촉이라는 말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다. 연나라 재상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거촉이라는 것은 현명함을 중시하라는 뜻이고, 현명함을 중시하라는 것은 인재를 선거해서 이를 맡기라는 뜻이다 하면서 연나라 재상한 이를 보고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렸다. 다스려지기는 잘 다스려졌지만 편지의 원래 내용은 아니었다. 요즘 세상의 학문을 한다는 자들은 전부 이런 부류들이다.